우리 부친은 그러니까 좀 엄하신 분이셨고요. 그 네. 다정다감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 커오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진 못했고요. 근데 이제 밖으로만 이렇게 도우셨으니까 이게 커오면서 만날 일들 많지 않았죠, 솔직히. 그러니까 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독백처럼 혼잣말로 사필귀정, 예? 그러니까 꼭 옳은 정의가 이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청렴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은 의리, 지조를 지켜야 된다, 강직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 우리한테 직접 해주신 건 아니고요. 본인이 이렇게 가끔 독백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기자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정치를 하면서 그게 저의 정치적인 자산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요. 또 우리한테는 다정다감하지 않고 엄격했는데 밖에 나가시면 굉장히 다정다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중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굉장히 설령 상대당의 그 반대 확실한 반대자라 하더라도 굉장히 따뜻하게 살갑게 그렇게 좋게 대하시면서 왜 집에서는 저렇게 말이 없으실까? 근데 보통 개그맨도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격한 공감입니다, 지금. 집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그렇게 웃기지 다른 않고. 사람만 재밌게 해주시고, 예? 집에서 가족들에겐 정작 전혀 그래서 재밌게 안말 하시고. 한마디도 안 섞는. 그래서 아우, 제가 반성하게 되네요, 갑자기. 그러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아버지 직업에 대한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제가 이 직업으로 온 거로 봐서, 운명처럼 온 것은 아마 그것도 이제 좀 뭐라 그럴까, 하늘이 주신 달란트라 그럴까요? 뭐 DNA가 그래도 좀 있으니까 이제 왔겠죠.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도 난 대통령이나 정치하려고 전 꿈에도 생각 안 했다고 피하려고 그러셨잖아요. 하시다가 결국 예, 그런데 저도 그뭐 어렵게도 저 독재 정권 군사 독재 정권 때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집안도 어렵고 그래서 뭐 전혀 꿈도 안 꿨던 일인데 어떻게 하여튼 그렇게 우연히 이제 그게 뭐 하늘의 섭리 계획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한테는 분명히 우연히 왔습니다. 그 기회가. 예.